만들고 코코. 우와, 쫀디기. 와, 이거 머릿결 표현한 거 봐. 이거 탄 것까지 표현한 거 봐. 미쳤어. 이거 왜 탄 줄 아세요? 난로에 구워 먹거나 캠핑장에서 불에다가 구워 먹거나. 이거 구워 먹어야 맛있는데. 와, 표현력이 진짜 미쳤네. 완전 제대로다 이거. 박물관에서 봤어요. 반칙이야 그건. 정수님, 납작 어묵나라의 말괄량이 공주. 납작 어묵나라. 와,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얇게 이렇게 해서 꼬았구나. 와, 아이디어 너무 좋다. 질감도 되게 살아있고 너무 좋네요. 차보님, 와, 곶감을 그려봤어요. 아, 곶감. 아, 곶감 뭔가 이렇게 줄로 이렇게 엮지 않나? 그런 것까지 표현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전통 음식이니까 한복을 입혀놨고요. 색감의 분위기도 되게 겨울철에 건조한 그런 느낌도 되게 잘 살아있어요. 까꾸님, 우와, 붕어빵이야? 팥빵이구나. 근본이네. 붕어빵 나라의 붕어빵 여왕입니다. 겨울 하면 붕어빵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디테일한 장신구랑, 와, 지느러미 장식까지 미쳤다. 완전 이 귀족적인 느낌 너무 훌륭하죠? 손 동작 포즈도 되게 우아해. 표현을 너무 잘했죠? 펜지님, 국화빵 요정. 오! 아, 국화빵. 국화빵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붕어빵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상 똑같지. 국화 느낌 뒤에 배경까지 하고 타투까지 새겼어요.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이쁘고 색감도 있고 입술 코 너무 이쁘게 잘 그렸네. 물고기밥 인간님, 붕어빵은 역시 팥붕. 빙어낚시 느낌으로 겨울이니까. 이거는 연출이랑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다. 팥 호수에서 붕어빵을 낚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귀여운데? 그래서 여기 봉지에다가 담은 거지. 표정도 너무 살아있고 느낌 너무 좋네. 와, 따뜻한 어묵 국물에 사는 어묵 인어들. 어묵의 이 날개 같은 느낌? 그런 거를 이렇게 꼬리로 머릿결로 표현했어요. 이건 미쳤다 진짜. 이거 무 봐. 여러분, 이 무 보여요? 딱 봐도 엄청 간 잘 비웠을 것 같아. 와, 대박이다. 우와, 너무 잘했다. 와, 입술, 코, 귤도 완전 너무 리얼하게 잘 그리셨죠? 이분 뭐 회화 배우시는 분인가? 색감도 그렇고 좋네요. 타코야끼를 3둥이로 그려봤습니다. 왼쪽부터 매콤달콤한 칠리, 짭조름한 치즈, 근본이 최고 오리지널 3둥이입니다. 너무 귀엽다. 액체마다 이 흐르는 느낌이 다 달라요. 치즈는 진짜 치즈의 꾸덕한 느낌으로 떨어지고, 얘는 진짜 뭔가 간장 베이스의 그런 느낌이 되게 잘 살아있고, 칠리도 달짝지근한 그런 느낌으로 떨어지는 게 되게 표현 잘했죠? 좋네요. 자, 삼배님. 아, 문어야 이거? 귀엽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또 머리카락. 얘네들 가스오부시 있잖아요. 가스오부시를 이 머리카락으로 표현을 했어. 날아갈 것 같은 이 가벼움을. 여기 이런 솜털 같은 것도 너무 좋은데요? 처음 보는 존잘입니다. 문어 다리를 머리로 표현하셨구나. 위에 가스오부시랑 이렇게 팥가루 막 뿌려져 있고. 와, 표현 너무 잘하셨다. 색감도 너무 이뻐. 수련생님, 붕어빵을 잔뜩 들고 가는 소녀예요. 되게 뭔가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딱 일러스트로 만든 그런 느낌 너무 표현 잘했다. 아, 햄자드님, 서량딸기. 서량딸기 맛있지. 배경까지도 되게 디테일하게 잘 표현하셨고, 배경도 되게 잘 보이는데 캐릭터가 눈에 더 확 띄죠? 이런 강약 조절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좋네요. 스사다님, 따뜻한 실내에서 먹는 차갑고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이런 사람 있지. 톰 표현 너무 잘했다. 눈이 살짝 뭔가 겨울 여왕 같은, 허리 여왕 같은 그런 엄청난 매력과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눈동자색 아닌가요? 너무 이쁘죠? 이건 뭐야? 너무 귀엽다 얘도. 군고구마 고양이와 은행새. 대박, 미쳤다. 군고구마 고양이도 너무 귀여운데. 아, 심장 아파. 은행새가, 아, 저 집에 은행 있거든요? 오늘 내가 다 먹는다. 이거는 진짜 너무 은행의 색깔을 어떻게 이렇게 잘 살렸지? 노란색에 초록색 어두움을 살짝 섞어가지고 은행의 느낌 되게 잘 살려주셨고, 이 호박고구마의 붉은색 계열의 노란색을 섞어가지고 호박고구마색을 같은 노란색인데도 이렇게 느낌 다르게 표현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오, 와, 냐호님, 퀄리티 너무 좋고, 이 빨간 우동 그릇에 우동이 있는 게 맛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빨간 그릇에 어울리는 매력 있고 강한 캐릭터를 그려주셨어요.
혼조님 편의점 호빵 찜질방 이거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이거는 아이디어상 호빵 기계 보신 적 있죠? 그게 호빵들이 찜질을 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 호빵 가족들끼리 이게 근본 호빵 그리고 이게 피자 호빵 야채 호빵 이렇게 너무 아이디어가 귀엽죠. 이런 거야 여러분. 혼조님 이번 거 너무 좋았어요. 찬찬님 겨울에 먹는 게 제일 맛있는 컵라면. 어우 김치까지 머리가 라면이구나. 세상에 고추 완전 리얼하게 잘 표현하셨고 계란 귀걸이에 팥송송 계란 타기네 진짜. 옷 배색도 신라면에 맞추셨네. 비주님 오 내 제자. 아 과메기 맞아. 과메기가 겨울이 제철이거든요. 이 소주 안주거든요. 딱 봐도 과메기 좋아할 것 같은 되게 세련된 언니의 담배 대신에 마늘종 줄기? 라고 해야 되나? 핸드폰도 마늘이네. 마늘 슬라이스 친 거 미쳤네요. 뒤에 있는 꽃 뭐죠? 이거는 쌈이다 내가 볼 때는. 이거 상추다 상추. 잘하셨고요. 이거는 냉면. 아 우와 겨울에 냉면 찾으시는 분들 많아. 아 다대기로 눈을 가리시고 머리카락을 면으로 표현하고 이거 살짝 잘 모르겠는 것도 많은데 둥지냉면은 뭐가 둥지냉면이죠? 아 포장지. 아 잘했다. 아 군밤을 좋아하는 다람쥐를 이렇게 형상화했어요. 좋고요. 알케이님 겨울엔 석화. 아 이불로 껍질을 표현을 했고 거기에 있는 속살. 이 속살이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세상에 굴 못 드시는 분들 이거 보고 드세요 이제. 준미님 오 설레. 피 한 방울 안 섞였대요 여러분. 맛있네. 아 이 집 잘하네. 이 얼굴 느낌도 너무 표현 잘하셨고 두 장이나 그리셨어. 송보드등님 그림이 되게 탄탄해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더 송보드등님 실력이 정말 많이 느셨어요. 자 코카이님 퀄리티 좋은데? 아 이거 살짝 복붙했구나. 되게 잘했네요. 볏짚으로 탄 두루마기 같은 거를 밤송이 이 가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도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워멜님 워멜님 요새 완전 실력이 미쳤어. 일취월장 완전 초초초 빠르게 늘고 있는 군밤의 느낌을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세상에. 그리고 이 털도 밤의 이 가시 같은 느낌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끈이나 이런 디테일들도 와 좋다. 자 매송님 아 본인의 가슴에다가 이렇게 포크를 꽂는 느낌 뭔가 매력 있어 이런 거. 뒤에 있는 치즈 색깔 미친 듯이 잘 뽑아냈죠? 이 치즈 살짝 녹아가지고 이런 꾸덕한 그런 느낌 너무 표현 잘했다. 자 묘헬님 와 눈빛 봐. 되게 유혹하는 눈빛. 그리고 여기 피어싱으로 그 시나몬이 박혀있네. 여기를 이렇게 두껍게 박았네. 이런 느낌 너무 잘 살렸고 퍼카스 너무 귀엽고 이거 보니까 뱅쇼 먹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재밌었다. 안녕 콕박. 나 제일 좋아하는 코카콜라 한 손에 들고 보는 콕스님 방송.